자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자유와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할 텐데요. 팬텀싱어 4 우승을 차지한 자유를 상징하는 그룹, 밝게 빛나는 그룹 리베란테와 오늘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베란테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베란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게 됐네요. 예,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아, 네. 누구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 우리 승원이가 먼저.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셋째 테너를 맡고 있는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네. 진원이라고 합니다. 막내 가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리베란테 막내를 맡고 있는 저음 베이스 노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불꽃 카리스마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리더는 리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죠. 예, 이제 본인이 먼저 할 법도 한데 이렇게 팀원들을 이렇게 한 명씩 잘 챙겨주면서 야, 역시 리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팀명 후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팀명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우선은 저희 팀 내부적으로 좀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가 저희 막내 현우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팬텀 싱어를 진행하면서 좀 저희의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담으면서도 또 우리 팀만의 어떤 영하고 프레쉬한 네. 어떤 색깔을 줄 수 있는 팀명이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에 브릴란테라는 단어하고 리베르타라는 네.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걸 합쳐서 리베란테라고 하면 어떻겠냐 그렇죠. 그렇게 현우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리베란테로 최종적으로 팀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리베란테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우리 막내 어때요? 아, 저는 형들이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예. 항상 이겨낼 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팀 이름에 대한 사랑도 더해져서 우리 팀을 더 사랑하게 되는 네.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이게 뿌듯합니다. 네. 네. 아니 이제 막내 온 탑인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얘기하면 형들이 다 이제 그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이 팀에서도 우리 현우 씨가 얘기하면 형들이 좀 다 좀 귀 기울여주고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아, 그럼요. 정말 잘 들어주고요. 네. 제가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요. 아, 네. 좀 피곤하게 할 정도로 많을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소중히 생각해주고 네. 정말 하나하나 뜻깊게 생각해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아, 이거 막내가 네. 착하네. 아, 근데 네. 막내가 확실히 똑똑하고 네. 감각이 있어서 아유, 감동이다. 네,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따라가면 복이 오더라고요. 아유, 네. 아니 이제 복 얘기가 나서 얘기인데 오늘 초복이에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삼계탕을 이제 드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보양식이라든지 뭐 챙겨 드신 게 있는지 오늘 아직은 오늘, 저희가 네. 없는데 아직은 없어요. 아니 그 콘서트 준비하고 하면 좀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왜 손 드셨어요? 저 삼계탕 먹어가지고 혼자? 아. 드셨어요? 아. 아니 근데 그러면 막내 드실 때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 그런, 네, 그런 형들 거... 초복이니까 뭐 챙겨 먹어라 이런 말 한마디 없고 아, 그냥 혼자 네. 챙겨 먹는 거지. 네. 아,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 드시고 계셔서 아. 네, 같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 원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챙겨 먹어요. 예, 좀 든든하게. 아 그래서 음식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아, 그래서 좋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삼계탕 먹으면 좋지만 혹시 또 못 먹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이제 보양식으로 혹시 내 목소리를 위해 혹은 내 체력을 위해서 좀 추천하고 싶은 보양식 있으신가요? 요즘 장어가 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장어 네. 맞아요. 그 지원 씨는 장어를 먹고 네. 좀 어떻게 효과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좀 내가 근데 이상하게 고기랑 이런 장어들 먹으면 네. 힘이 넘치더라고요. 아, 네. 그 노래할 때 확실히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어 추천합니다, 여러분. 네. 뭐 장어 덮밥도 추천하고요. 네. 우리 리더 우리 지훈 씨는 저는 똑같은 닭요리인데 네. 이제 좀 뻔하게 그런
백숙보다는 예? 이제 요즘 전기구이 네. 통닭 아. 누룽지에 이렇게 아. 철판에 하는 거 있잖아요. 어, 역시 힙하네. 그거 맛있더라고요. 네. 어, 드셔봤어요. 네. 네. 예. 아, 그러니까 누룽지 저도 그래서 그거 영상만 보고 예.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네. 확실히 에너지가 올라옵니까? 아, 확실히 탄수화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힘이 많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기랑 탄수화물 같이 먹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승원 씨 추천 하나 받을게요. 어, 저는 소고기가 제일 아,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 에너지원 예, 고기. 예, 네. 고기. 예, 그래서 오늘 또 러브캠 가족들에게 예, 고기를 선물해 드렸거든요. 고기 추천하겠습니다. 예, 우리 막내 추천해줬나요? 음식? 어, 저는 오늘 삼계탕 먹었으니까. 아. 예. 저도 오늘 초복이니까 네. 삼계탕, 닭백숙. 네. 그래 맞아, 닭백숙 정말 많은 분들이 드셨습니다. 예, 어, 리베라한테 이제 우승 후에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지연님이 질문하셨는데 실감이 지금은 좀 나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는 네. 어, 실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예. 네, 이제는 그 실감을 넘어서 조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우승에 보답할 수 있을까 예. 좀 부담도 많이 느끼고요. 아.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나가야 할지 저희가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처음에는 이제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우승을 했어도 근데 이제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예. 어. 아직까지도 어, 꿈이냐 생신이냐.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희가 스케줄을 또 진행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보실 겁니다. 어, 지훈 씨 아버님은 무조건 보신다. 저희 아버지가 네. 어, 아버지한테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 흔히 팬들의 용어로 주접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거 잘하세요? 저한테 주접을 굉장히 많이 아, 그 주접 멘트 저 너무 좋아하는데 네, 맨날 혹시... 전화와서 뭐 봤다, 잘 봤다 아... 우리 아들 뭐 이제 뭐 와, 자꾸 이런 낯간지러운 그렇죠. 소리들을 네, 네, 네. 네. 우리 아들 최고다 네. 예, 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주얼도 최고야 막 이런 이야기들 네, 네, 네. 혹시 아니, 우리 부모님은 지금은 안 보실 것 같다 하는 분 계세요? 나중에는 영상을 보시겠지만 어, 그래도 그래서 다 보시지 어, 않을까요? 웬만한, 네, 웬만하면 다 보실 겁니다. 다 보시는군요. 아, 그럼 이제 부모님들 예, 어, 다 보시고 계시니까 이제 라이브 예, 이제 정성스러운 라이브를 들려주실 텐데 아. 첫 번째 곡은 네, 노래 엄청 기네요. 와, 5분이 넘는 곡인데요? 네, 맞습니다. 6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네. 자, 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어, 레나토 제로라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가수의 곡이고요. 네네. 제목은 일코라치오 델레 이데라는 노래인데 네. 한국어로는 어, 용기내요 그대여라는 노래입니다. 아, 걱정 말아요 그대여 이런 곡은 있는데 그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용기내요 그대여.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박수로 라이브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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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들어와서 라이브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감상평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여러분 감상평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예. 시작합니다. Quanto potrò mai resistere sempre appeso a tu perché? Ho gridato alle tue lacrime finché tuo dolore è il mio per sentirmi meno inutile ed un po' più umano anch'io. Sono scalatore intrepido che più folle non si può per portare in salvo questo amore non sai che mi inventerò. Non ho mai posto limiti alla provvidenza io no, anche se da certi uomini sorprese io non mi aspetterò.
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진짜 이거를 저 혼자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듣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왜 천상계 하모니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들으니까 네, 정말 감동입니다. 일코라지오 델레이테 리베란테의 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 0814님이 리베란테 노래만 들으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 저야말로 주접입니다. 너무 좋네요. 0814님께 선물 갑니다. 또 5784님이 이 노래는 제 퇴근길 BGM인데요. 오늘 고생했다고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라 들을 때마다 감동인데 오늘은 더 감동입니다.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와우. 그러니까 정말 소리가 예 정말 반짝이는 그 하모니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무지개가 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좀 우울해하시고 지치고 예 그런 느낌인데 이 곡을 들으니까 진짜 용기가 막 나네요. 이제 없던 용기도 막 끌어올릴 예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멋진 정말 천상의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뭐 이 정도면은 갈라 콘서트 뭐 연습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예. 그때 실제 이제 무대에서 우리 막내는 형들이 노래하는 거 그때 볼 때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그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 제가 그때 이제 1열에서 예. 형들을 봤는데 네.
사실 이제 원이 형이 동기라서 항상 예. 원이 형 무대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었어요. 네네. 근데 지훈이 형이라는 아주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예. 너무 좋은 무대를 하고 다음 무대였는데 예. 엄청난 기대를 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게 너무 좋아서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중간에 제 얼굴이 나옵니다. 예. 지은이 형이 한 수절 뵀는데 네. 저한테 진짜 맞아.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예. 그게 진짜 감동으로 다가와서 찐으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그때 그 나왔을 그때 그 장면에 소름 쫙 돋았던 그때인가요? 네. 아. 그 딱 소름 돋았을 때 예. 제가 옆에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예. 나랑 같은 마음일까?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죠? 예. 예. 아 정말 너무 멋진 곡이었습니다. 갈라 콘서트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도 네 저희는 네. 항상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어요. 아니, 저 가장 힘든 점이 뭡니까? 가장 힘든 점 지금? 사실 뭐 3일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컨디션 조절을 정말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컨디션이라는 거는 목소리 네. 플러스 체력인 거죠? 그쵸, 네. 왜냐면 이게 사실 팬텀싱어 노래들로 보통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다 좀 이기려고 사실 예. 편곡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예. 노래가 조금 다 세거든요. 에너지. 네. 그래 과하였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배분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3일 내내 하려면. 그렇네요. 네. 왜냐면 경연곡의 특징 때문에 그렇게 좀 네. 에너지가 맞습니다. 많이 네. 필요하게끔 만드신 거죠. 네. 어떻게 입시 준비가 더 힘들었습니까? 경연이 더 힘들었습니까? 아, 경연이. 경연이죠. 아, 경연. 조건. 아, 그 정도로 그렇게 피를 네. 말리는 아 그랬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아 그 정도예요. 네. 보통 입시를 많이 떠올리는데 많은 아. 학생들이 아 입시보다도 몇 배 힘들었다는 네. 리베란테 라이브 잠시 후 4부에도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우리 멤버들 또 이름도 저희가 자막으로 넣어드리거든요. 센스 넘치는 러브게임 이름 올려주시는 거 안지영님 맞아요. 멤버들의 이름이 뜹니다. 예 보는 라디오로 많이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잠시 후 4부 에도 네 분의 멋진 라이브 기대할게요. 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남부지방에는 뭐 폭우 예, 장난 아닙니다. 네. 예, 화요일 저녁에 우리를 좀 뽀송하게 해줄 예, 리베란테 네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갈라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주시는데 곽선영님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댄스 무대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댄스. 댄스. 뭐 있어요? 댄스는 일단 없음. 와서 네. 확인하시는 확인하시면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없어요라고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살짝 기대하게 되고. 예. 막춤. 아 막춤으로. 아 막춤으로. 네. 예 막춤으로 여러분 뭐 살짝 기대해 주시고요. 예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연습할 때 혹시 이제 팬들에게 오실 분들에게 아 요런 거 좀 준비해 주세요 하는 거 있습니까? 우선은 아. 체력이죠. 아 체력. 네, 거의 네. 한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식사 꼭 하고 오시고 네, 식사도 아, 든든히 네. 하고 오셔야 그렇네. 하고 네, 목 관리도 하고 오시고 아, 목 관리는 왜요? 우리가 노래하는 거 아닌데 우리 왜요? 목 아, 관리 근데 환호 네 환호 성도 많이 하고 또 저희 제가 들었을 때 팬텀싱어 네. 그 갈라 콘서트 문화 중에 하나가 네. 그 외국어로 된 노래인데도 그렇게 떼창을 해주신대요. 네. 네.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떼창 또 연습 많이 해야 되네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 이제 많이 듣고 이제 여러분 떼창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멤버들도 갈라 콘서트 준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시는 팬분들도 예 라이브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팬분들이 네 기대할게요. 4589님 이번 주 토요일에 리베란테 갈라콘 보러 갑니다. 지훈님 뮤지컬도 그 다음 주에 가요. 와 리베란테 덕분에 치열한 7월입니다. 이분께 선물 갑니다. 아니 그래서 지훈님 사실 이제 뮤지컬도 네. 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뭐 멤버들도 티켓을 못 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아 네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네.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회차는 전부 다 매진 아, 상태인데 너무 행복하겠다. 네 저희 팬분들 위해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예. 더 넓은 극장으로 제가 갈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뮤지컬하고 사실 지금 또 우리 라이브하고는 목 쓰는 게 완전 다르죠? 네, 조금은 이제 성격 자체가 다른데요. 예. 이
그러니까 노래에만 집중하는 중창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에서는 어쨌든 대사를 그냥 음을 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비음악적인 표현도 꽤 많이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연기에 가까운 네, 네.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행복한 7월이겠어요. 네. 지은 씨는 어디 네. 우리 막내 뮤지컬 보러 가고 싶어요? 형 하는 너무 거? 보러 가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보러 가고 싶어요. 표 좀 주세요. 외면하네요. 표 좀 주세요. 외면합니다. 자, 다음 라이브를 듣고 여러분의 또 질문 좀 읽어 드릴게요. 이번에는 리수오나 아니아미아 네, 리수오나 네. 네. 아니아미아 네,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래 듣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좋을 곡인지. 아, 네.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곡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찬미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늘 비도 엄청 많이 오고 사실 꿉꿉하고 되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인데 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하루 좀 우울한 일이 있었더라도 지금 리벨한테 듣는 이 라이브 듣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인 거죠. 네 분도 네. 일어나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네. 세상을 찬미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기운이 전해지지 않을까 살짝 예측을 해보면서 리벨한테 라이브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감상평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리베란테 라이브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분의 멋진 한번이 정말 눈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같이 막 호흡을 맞추는데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온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 디즈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악 감사합니다. 안에 이렇게 갇힌 느낌 너무 행복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선혜님이 전주만 들어도 심쿵 행복해집니다. 또 0575님이 결승 2차 때 이 노래 부르는 리베란테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여서 그때 우승을 확신했거든요. 비오는 날 들으니 더더더 좋네요. 예. 이분께 선물 가고요. 김소연님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울했는데 힐링하네요. 그렇죠. 이제 마음이 좀 사실 오늘 울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평소보다는. 네. 근데 네, 세상을 위한 또 이런 게 찬미하는 이런 곡을 들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리고 리베란테 음악으로 행복회로 작동 따뜻한 코코아 마시는 느낌입니다. 오윤희님 네 이렇게 또 글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의 합창 아닐까요? 7790님 리베란테 멤버들 등 뒤에 날개가 없는지 소연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예, 이분께 선물 가고요. 어떻게 날개 좀 서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천사들의 네. 합창입니다. 예, 리베란테 앞에 좀 많은 수식어들로 기사가 났는데 본인들은 어떤 걸 좀 원해요? 예. 어떤 리베란테? 수식어. 네. 항상 이렇게 막내를 보니까 막내 좀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거 하면. 아닙니다. 예. 디기 팀워크죠. 네네네. 그럼 네. 어떻게 수식어 뭐 원하는 거 있어요? 대부분 저희의 어떤 겉모습이 네. 마음에 들으셨는지. 네네. 존잘란테라고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세요. 예, 그거 마음에 들어요? 존잘란테? 왜냐하면 제가 혼자 살면서는 들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팀으로는 내가 들을 수 있다. 네네.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뭐 이해합니다. 네, 혹시 우리 막내 다른 의견 있어요? 저도 이거 수식어 붙는 리베란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네. 방금 지훈이 형이 말한 존잘란테 그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데 네네. 저도 언제 이렇게 진정 같은 마음이고요. 잘생긴 형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예. 저도 그런 말 듣나 싶기도 해요. 근데 다들 이제 너무 그 외모가 출중하다고 많은 분들이 다 인정을 해주시는데 본인들은 상당히 겸손하시네요. 아, 또 아닌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닌 네. 승원 씨, 아닌 친구예요. 승원 씨 한번 얘기해줘요. 나는 원래 나 혼자도 그 존잘란테 들을 수 있는데 존잘란테. 아니요, 저는 이렇게 예. 꾸며놔야지 괜찮고요. 네, 사실 그 수식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수식으로 아니 네 분 중에서는 그러면 항상 승원 씨가 비주얼 원탑이라고 네 분 세 분은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네. 저희 팬텀 싱어 프로그램 할 때 네. 영광의 1위에 뽑혔었어요. 닮고 싶은 참가자로. 네. 네. 그때 그 느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그 기분은 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오늘 뭐 째진다. 짜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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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한 심정이죠.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는 짜릿하다. 예, 짜릿하다. 아니 전원이 예, 즉흥적인 피성향이라서 얘가 제가 좀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팀 내는 보통은 섞여 있기 마련인데, 그죠? 네. 전체가 다 피면은 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좀 좋은가요? 좋은 점은 예. 일단 다 같이 피다 보니까. 예. 만약에 제이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네. 제이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제이가 힘들었겠죠. 근데 다 같이 피다 보니 예. 이제 다 같이 뭔가 그런 거 있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다 이해하고 마음이 네. 웬만하면 잘 맞습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다 맞죠. 성향이 네. 비슷하니까. 그럼 네. 안 좋은 점은 뭐 있습니까? 단점은 이제 너무 기억나는 게 만약에 내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시간 전에 그래 연습실 몇 호로 가면 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잡아 누가 빌렸어? 아무도 안 빌렸던 그래. 거예요. 안 빌렸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급하게 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보통은 리더가 사실은 마음의 부담이 다 있지만 리더가 네. 제일 마음이 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연습실 대여는 네. 제가 거의 다 했고요. 네. 그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현우하고 네. 그 전에 나왔던 포르테나의 영태경 네. 형하고 오스틴 킴 형하고 네, 같이 네. 팀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 둘은 제이거든요. 맞아요. 완전 제이. 네. 그들은 와 정말 감동이었던 게 네. 그날 연습이 끝나면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예. 다음 연습실을 잡아요. 완전.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네. 어떻게 막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저 들으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준현 씨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네. 아, 그럼 앞으로 연습실은 누가 잡는다고 딱 정해요, 그냥 여기서. 네. 그래야 그 사람도 책임감을 느끼고 네. 서로 미루질 않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할까요? 어디 리더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승원이하고 현우가 많이 그래도 해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했어? 그래서 안정하실 거예요? 연습실 잡는 제가, 거는? 제가 잡겠습니다. 네. 아, 우리 막내가? 제가 그래도 여기서 나름 제이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네.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전날에 그래도 많이 잡습니다.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막내가 잡는 걸로? 네, 제가 잡겠습니다. 네, 뭐 당분간 이렇게 좀 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베란테 베리타는 이제 CD로 들을 거예요. 아. 예, CD로 듣고 예, 이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예, 이거는 페르난도 바렐라라는 테너의 곡인데요. 네. 이별을 대부분 당하고 나서 실현당한 마음을 네. 쓰잖아요. 네. 그 노래로. 근데 이건 특이하게 본인이 이별을 고해야 하는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하는 사람도 사실 힘든 거예요. 네.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이제 그렇죠. 들어왔는데 네. 그죠? 고하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힘듦을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마지막 무대로 예, 선택한 그때 당시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이제 저희가 1차전 후에 좀 선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네. 우선은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리소나니마 미아를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에서 직전에 계속 두 곡을 이어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노래를 해야 된다. 네. 좀 더 강렬하고 조금 더 파워풀한 노래를 해야 한다. 예. 특히 3,000명 앞에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3,0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예. 사이즈의 노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딱 이 네. 노래가 있어서 베리타를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여러분 그때 그 영상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오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또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리타 이어드려요. 실력 란테, 화음 란테, 완벽 란테 전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다 괜찮죠? 실력 란테, 화음 란테, 완벽 란테. 네, 이분께도 선물 가고요. 못한 얘기 없어요. 진짜 이제 마지막이라서. 갈라코스. 네, 네,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14, 15, 16입니다. 네, 그때 이제 갈라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 중인데요. 정말 많이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면 너무너무 저희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콘서트는 아마 네 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비 오는 날 제 마음에 무지개를 띄워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다 안녕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 곡 설명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게 원곡은 김현우 선배님의 가요고요. 네. 근데 굉장히 성악적인 선율이 특징인 그런 가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남자가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저희 네 명의 화음으로 담담하게 표현 해본 노래입니다. 네, 네. 이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승원 씨 오늘 못한 얘기 있어요 혹시?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저희 리벨한테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많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 네. 오늘 생각보다 말 많이 못했죠? 아니요. 많이 했어요? 너무 시간이 즐겁게 훌쩍 지나갔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저는 모든 라디오가 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씨 오늘 어땠어요? 너무 행복했고 항상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진행할수록 저희가 또 케미가 잘 사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맞아.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오늘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꼭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거는 사실은 앨범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앨범 준비 잘하셔서 네. 다음에 네. 더 좋은 또 라이브로 럽게임에서 네.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오늘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행복했다. 안녕. 안녕. 에러.